안녕하세요. XTS30이라는 이 미니 드론에 대한 사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XTS30이라는 거 이름이 좀 어렵죠. 바이로봇에서 나온 그 초미니 드론이에요. 가로 크기 30, 세로 크기 30, 뒤에 30이라는 그 이름이 붙어 있고요. 설명할게요. 여기 뒤쪽에 스위치가 있는데요. 지금 이쪽 방향이 꺼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키면 불이 켜지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들고 키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상태가 수평인 상태로 인식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비행을 하게 하면은 여러분이 조종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못 날고 막 엉뚱하게 날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킬 때는 바닥에 수평한 곳에 딱 바로 놓고요. 이게 제일 안전합니다. 바로 킨 다음에 바로 놔도 되지만요. 보통은 바로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수평한 곳에서 전원을 켜주는 게 제일 안전하게 켜는 방법이에요. 자, 켰으면 지금 불이 깜빡이는 거 지금 그림자를 이렇게 보이시죠? 앞쪽이 녹색 불, 뒤쪽이 빨간 불이에요. 자동차하고 비슷하죠? 뒤쪽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자, 그럼 이제 드론을 켰으니까 조종기도 켜야 되겠죠? 조종기는 가운데 전원 버튼이 있어요. 배터리는 뒤에 여기 지금 AAA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조종기는 수평 뭐놓을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지금 한다면은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을 텐데요. 제가 지금 거꾸로 앉아 있기 때문에 네, 손이 지금 반대쪽으로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 보기 편하게 놓고 할게요. 가운데 전원 버튼 요거를 꾹 눌러주면 바로 켜지죠. 그러면 눌렀다 뗄때 삑삑 소리가 날 거예요. 아직은 계속 깜빡이고 있는데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반드시 킬땐 요거 밑으로 이제 해놓고 켜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연결해줄 건데요. 연결이 완료되면 이게 깜빡이면 멈춥니다. 자, 제가 한번 끝까지 올렸다가 다시 그냥 끝까지 내릴게요. 그러면 소리가 나면서 이 불도 깜빡이는 게 멈췄죠? 그럼 이게 두 개가 연결된 상태예요. 그러면 요거를 살짝만 올려도 이렇게 돌아가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끌 때는 좀 깊이 눌러서 꺼주고요. 다시 이제 깜빡이는데 우선 껐다가 다시 킬게요. 드론 먼저 킵니다. 킬 때는 바로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위로 올렸다 내리면은 삑삑 하면서 연결이 되고 LED도 깜빡이는 거 멈추고 살짝만 올려도 이렇게 모터 돌아가면서 얘를 조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페어링 또는 바인딩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조종 방법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모터 올려서 모터 세게, 약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이제 왼쪽이 이제 스로틀이라고 하고요. 이쪽으로 하면은 얘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회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방향으로 하면은 얘도 똑같이 그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회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오른쪽 레버 같은 경우에 가운데 이렇게 고정되어 있도록 안에 스프링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앞으로 하면 이제 전진이에요. 앞으로 가고요. 이렇게. 그리고 뒤로 하면은 후진이 되겠죠. 그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고요. 다시 이쪽으로 하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이걸 놔두면은 되도록이면 이제 가운데 그대로 떠 있으려고 할 텐데요. 자동 호버링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고도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드론이 있는데, 네, 그건 이제 기압계라는 센서를 사용을 해서 이제 고도 유지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요 초미니 드론은 기압계도 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터, 이 속, 그 회전하는 것 여러분이 조절해주고, 그리고 좌우로 앞뒤로 이걸 조금씩 움직여주면서 얘가 높이 그리고 좌우로 앞뒤로 움직이는 걸 여러분이 제자리에 떠 있게 그렇게 조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한 일주일만 날리시면요. 이렇게 왔다 갔다 비행하는 거 부딪히지 않고 비행시키는 거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셋 버튼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수평 안 맞춘 상태에서 키거나 아니면은 몇번막 충돌하고 떨어지고 하다 보면은 수평이 이 기억하고 있는 센서가 틀어지겠죠? 그런 경우에 이 리셋 버튼을 2초 아니면 3초 정도만 눌러주면 얘가 깜빡깜빡깜빡 거리죠? 그러면서 그 센서 값을 다시
리셋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리셋 버튼 누를 때도 역시 얘는 수평한 곳에 놓고 리셋 버튼을 이렇게 눌러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제 헤드리스 모드 이 버튼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녹색 불 나오는 곳이 앞쪽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하겠죠. 조종기 여러분이 잡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조종을 할 텐데요. 이게 만약에 좀몇 미터 떨어지면 여러분이 앞뒤 구분 잘 못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렇게 거꾸로 만약에 뒤집어졌다 하면 여러분이 조종하는 거 어렵겠죠. 만약에 전진을 하면은 여러분 쪽으로 이렇게 날아와 버릴 테니까 겁나겠죠. 자, 그런 경우 이제 헤드리스 모드를 켜주면은 이게 LED가 계속 깜빡이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누르고 얘가 전이 앞쪽이 여러분을 보고 있더라도 이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방향에서 전진 이렇게 간다는 거죠. 후진을 누른다면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방향에서 후진이 되고요. 그리고 좌우가 바뀌었죠.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방향에서 그대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쪽이 원래 전진, 이쪽이 후진 쪽 방향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방향에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기 쉽죠? 헤드리스 모드는 동작을 할때 계속 불이 깜빡깜빡거리고요. 그리고 헤드리스 모드를 끄면은 다시 불 깜빡이는 건 없어지고 원래 전진, 후진, 그리고 왼쪽, 오른쪽 방향으로 그렇게 고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 여기 버튼 중에 여기 아까 전원 버튼을 둘러싸고 있는 버튼 있죠? 그거는 가만히 여러분이 조종 연습 열심히 해서 제자리에 띄어놨는데 자꾸 옆으로 흐르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트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버튼들 조정을 해서 자꾸 오른쪽으로 흐른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얘가 알아서 조금씩 그 반대로 흐르게 해줘야 되겠죠. 그럴 때이 L이라고 써있는 버튼을 눌러서 살짝 이쪽으로 가게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앞으로 자꾸 흐른다 그러면은 뒤쪽으로 가는 걸 눌러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절해 주는 걸 트림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그 기능을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피드 스턴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바인딩해서 조종을 해서 날릴 때 처음 비행은 그냥 제일 약한 일단 상태예요. 제일 그 느린 속도고요. 이 버튼을 한번 그냥 살짝 누르면은 삑삑했죠. 그러면 기본보다 조금 빨라진 속도.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서 삑삑삑했죠. 이게 제일 빠른 속도예요. 아까보다 빠르게 움직이고요. 밖에서 날리거나 할때 바람에 얘가 저항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얘가 힘이 더 세지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3단에서 누르면 다시 1단 기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껐다 키면은 항상 1단으로 그 1단 속도로 그렇게 이게 동작을 할 거예요. 속도는 여러분이 맞게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스턴트라고 같이 써 있는데 이 스턴트는 뭐냐면은 묘기를 부리는 건데요. 보통 플립이라고 하거든요. FLIP 이렇게 해서 플립 비행이라고 하는데 이거라고 오른쪽으로 했죠. 그러면은 얘가 제자리에서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돕니다. 360도. 그리고 만약에 누른 상태에서 전진을 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360도를 회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충분한 상태라면 회전 360도 돈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위치할 거예요. 하지만 배터리가 좀 약하다면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360도 이 플립을 조절한 다음에 다시 이 모터를 조금 더 강하게 해줘야지 원래 위치 고도에서 그렇게 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뒤쪽에 다른 거 전혀 없고요. 앞쪽에 있는 거 전원, 리셋, 헤드리스, 트림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스피드하고 스턴트, 요거 버튼 다 알려줬고요. 그리고 이제 스로틀, 이 모터 조절하는 거, 그리고 좌우로 회전시키는 거, 그리고 전진, 후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거, 요거에 대한 거 기능 설명 다 했습니다. 참 쉽죠? 아까 키는 방법, 드론 먼저 키고 조종기 켜서
이걸 올렸다 내려서 이거를 연결을 했죠. 끌 때는 반대로 끄시면 됩니다. 조종기 먼저 꺼주시고요. 길게 눌러주세요. 끌 때는. 그럼 삑삑하고 불 꺼졌죠. 그 다음에 조종기도 반드시 스위치를 해서 꺼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